이거 너무 좋아요. 비닐 같은 경우는 밀밀히 다 필 필요 없이 그냥 스캔하면 다 이렇게 찍히고요. 살짝만 갖다 대도 다 인식되고요. 아니 이게 진짜로 이렇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진짜 이게 속도 질이, 이게 물건 쌓는 질이 실립니다. 지난 영상에 몇 번 등장했던 쿠팡 전용 스캐너 HR그룹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는데요. 모두가 스캔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가지 편의성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단점은 없을지 기사님들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단점 많이는 없는데 불편한 게 있었긴 합니다. 이게 지금은 어플이 업데이트가 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내한테 아직 할당이 안 된 지프트나 타 노선에 컴퓨터가 오버류가 됐을 때 저희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면 휴대폰에 오류가 떴어요. 근데 이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이 화면에 O라고 정상적이 됩니다. 아, 내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스캔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단순히 이 스캐너의 카메라가 인식을 했냐 안 했냐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좀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이 가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가격 제가 구매를 했을 때도 거의 30만원대, 40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할인이 된 금액이라고 있었는데 할인이 안 된 정상 가격으로는 뭐 한 60~70만 원대 좀 고가 상품이더라고요. 일단은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가지고 연동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폰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 안드로이드 폰을 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약간의 이제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연결된 여기서 나가면 해제됨. 이렇게 떠요.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떠요. 예. 근데 잘못 찍은 거는 X라고 뜨는데 이게 쿠팡 전용 스캐너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안 찍히는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냥 네. OX만 뜨고 그쵸.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왜 안 됐는지 모르니까 네. 핸드폰에도 안 뜨나요? 핸드폰을 열어야 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소리를 들으려면 이렇게 넣고 하는데 계속 안 찍히면 이 원인을 모르니까 결국엔 핸드폰을 또 꺼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확실히 성격은 난다. 시간 단축. 그건 됩니다. 너무 비싸요. 보신 것과 같이 이런 단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캐너 회사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가담 시스템 대표이사 김용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그 쿠팡 키플렉스 스캐너를 최초 쿠팡 쪽에다가 제안하고 그리고 앱 개발 플러스 연동까지 수행을 했던 그런 네,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캐너가 되게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네. 저희 HR에서도 많이 샀나요? 구매 많이 하셨죠. 대부분 90%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대표님이 뭐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현장에서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수렴해서 저희도 뭔가 개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사신 분들한테 대부분 다 좋다고 하는데 몇 가지를 기사님들께 받아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격이 비싸다. 이게 지금 얼마 정도에 팔고 있죠? 지금 30 중반에서 후반 정도 가격표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게 할인이 된 금액이죠? 그렇죠. 원래 기존의 코암텍에서 정책은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내에서 지금 쿠팡 키플렉스를 스캐너 도입한다고 제안을 했고 스페셜 단가 DC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지금 그것도 할인이 많이 되는 금액이에요? 50% 이상 할인. 이게 원래 해외 건가요? 국내 브랜드이긴 한데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전 세계 수출하는 그런 스캐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에는 이제 금액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 국내에서는 좀 저렴하게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제공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허팀장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근데 팀장도 자기 소개 하셨나요? 하겠습니다. 그지 안 하셨죠? 안녕하세요. 저 가담 시스템의 허총명이라고 하고요. 현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는 얘기를 저도 듣고는 있는데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 기존에 이미 지금 보시는 이런 스캐너들 택배에서 쓰시던 스캐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구매하던 분들께서 갑자기 이제 팜 키플레스 전용 스캐너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좀 알고 있던 금액보다 비싸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가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코드를 출력을 해서 뽑아놓은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택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쿠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코드를 쓰고 있는데, 1차원 바코드, 흔히 이제 1D 바코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바코드를 스캔을 해 오셨을 거예요. 이 원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QR코드, 이거는 이제 2차원 바코드를 읽지는 못해요. 오로지 이제 이 1차원 코드만 읽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쿠팡에서 쓰고 계시는 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당연히 바코드도 읽을 수 있고 QR코드도 읽을 수 있고. 아까는 그 일자가 이렇게 돼야만 찍히는 스캐너고, 이건 아무 방향에서나 다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면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미 이 제품 자체가 더 고도화가 돼 있다 보니까 단가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으니까 비싸다. 네. 두 번째로 아이폰에서는 소리가 안 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도 지금 그거에 관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확인해보니까는 이렇게 볼륨 버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원래 아이폰도 소리가 나는데? 예, 예. 왜냐면은 다 같이 앱을 만드시면서 쿠팡에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뭐 안드로이드 앱도 소리가 날 거고. 이거 혹시 3번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그 폰에서 스캔하는 화면을 나가면 스캐너와의 연결이 끊김. 이렇게 보면 연결됨. 여기서 나가면 해제됨. 이렇게 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앱을 만든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궁금하신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도 이 스캐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앱도 개발을 하고 있고, 스캐너의 뭐 기능을 향상할 수 있게 뭐 이것저것 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쿠팡에 바코드를 찍으면 데이터는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 화면을 나갔다 오면은 끊어졌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이어져서 여기서 다른 화면을 들어가면은 앱상에서 네네네네 이렇게 네 했다가 다시 뒤로 빼고 찍으면 이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스캐너가 그런 게 아니고 어플이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어플상에서 그거는 다 개발 쪽에서 만져주시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불편하신 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쿠팡 어플이 페이지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중요한 거는 스캔 화면에 스캐너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 뒤 나간다고 하면 페이지가 바뀌겠죠. 그랬을 경우는 끊겨요. 그걸 원래 연결하게끔 다 만들어 주시는 게 키플레스 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페이지마다 스캐너 연동을 다 시켜야 되는 게 개발팀에서 앱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페이지 하나에만 스캐너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어플에도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데 쿠팡 플렉스 어플에서는 한 페이지에서만 스캔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화면을 나가면은 연결이 끊기죠. 이거 스캐너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스캐너에도 이제 그 화면에 한글 지원이 되더라고요. 스캔이 됐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가 뜨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가 화면에 좀 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 스캐너의 장점이 핸드폰을 안 보고 딱딱딱 찍으면 되는 건데, 안 된 상품일 경우에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서 봐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 앱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쿠팡텍 스캐너 장점이 1인치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한글 버전, 영어 버전 다 지원되는 거고, 이쪽 화면을 뭔가 활용할 수 있게끔 양방향 통신으로 이벤트를 주면 구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알당, 뭐 미인식 이렇게 뭔가 이벤트를 주면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사 쪽에다가도 전에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건 아직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쿠팡 본사 쪽이요? 네. 보시면 잘못된 바코드라고. 네, 이런 식으로라도 사유도 뜨나요? 뭐 미할당이면은 네, 그러면 이게 미할당이라고 하면 지금 방금 표시가 미할당으로 화면에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사유가 원래는 스캐너 자체는 나오게 만들어진 거네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쿠팡에서 요구했던 펌웨어를 별도 커스텀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뭔가 액션만 주면은 이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아쉬웠던 부분인 거죠. 아, 어플에 대해서 아쉬운 점? 네네. 이게 뭐 아까 그 가격이 비싸다라는 걸 좀 보충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그 기존의 택배 스캐너로는 이거는 구현되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품만 만 가능한 쿠팡 이 전용 예. 이것만 예. 예. 어, 막 섞여 있으면 어 내 거 뭐야 그러면서 스캐너 찾기 하면은 이렇게 가능을 하고 이렇게 뭐지 화면 또 떠주고 이런 식으로. 아, 이 스캐너 자체의 기능은 엄청 많네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 기능은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앱에서 뭔가 제어를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아직 100% 활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염두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그냥 끝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접수를 하고 그걸 개선을 해야겠다. 그게 첫 번째 저희 미션인 거고 저희가 별도로 펌웨어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제조사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펌웨어를 다 개발을 해서 넣어드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펌웨어를 앱에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업데이트하면 현장에서 만족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좀 더 그 저희 스캐너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핑거 타입도 지금 저희가 그 배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 드는 게 쓰다 보면 이제 배터리 이슈가 있을 거예요. 뭐 핸드폰도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많이 감소되겠죠. 배터리를 어떻게 좀 신속하게 좀 대응해야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합니다. 이렇게 스캐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HR에서 스캐너 회사에 뭐 받아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기사님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스캐너에 더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갑이 요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거 그 장갑이 너무 거칠거칠한 거 아닌가요? 이 장갑 소재 그러니까 지금 메이드 인 USA예요. 이 소재 자체가 지금 방탄복 아실 거예요. 미국이 워낙 위험한 나라겠죠? 그래서 이 방탄복 소재는 미국이 가장 방탄복 소재라고요? 방검이요. 방검 소재. 방검 소재? 네네. 방검. 아. 총 맞으면 죽어요. 방검 소재. 칼도 막아준다고요? 어, 칼 막죠. 이게 안 찢어지네요. 어, 진짜예요? 네. 한 10번만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뭐 한 오랫동안. 그 마장동 정육점 칼 가져도 안 뚫려요? 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